자, 오늘의 컨텐츠. 턱걸이 정사세 진짜 잘하고 싶어서 이 영상 저 영상 교육 영상 다 보고 혼자 촬영도 해보고 기합도 넣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도 턱걸이 자세가 안 나와요 라고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턱걸이 할 때 정자세가 안 되는 이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턱걸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턱걸이 정자세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맞은 그립의 너비, 데드행과 숄더 패킹, 체스트업, 상완골 외회전 등의 주요 포인트 및 메커니즘을 꼭 이해하셔야 정자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그냥 당겨! 당기다 보면 언젠간 되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포인트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턱걸이를 마스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오고 중요한 부상 예방에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턱걸이 정자세! 빠르고 안전하게 마스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쌤이 이미 여러 교육 영상으로 업로드해놨으니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 팔의 근력 허용 부위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바벨컬을 하면 이런 자세가 나오죠. 뭔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동작에서 사용하는 주동근, 즉 주로 사용하는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 범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동근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 근육까지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자세가 나온 겁니다. 턱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턱걸이를 할 때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자세가 나온다는 것은 주동근에 힘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육, 저 근육 할 거 없이 전부 애를 쓰며 참여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턱걸이를 어떻게 하긴 하겠죠. 하지만 운동 효과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게 결국 운동이 아닌 노동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중량을 들어올리는 바벨컬과 달리 턱걸이는 나의 체중, 즉 내부에 있는 무게를 당겨 올리는 운동입니다. 때문에 바벨컬의 경우 내가 들어올리는 무게의 중심이 외부에 있고 턱걸이는 무게의 중심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안 좋은 자세로 턱걸이 하다 보면 무게 중심이 무너지고 틀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턱걸이에 관련된 근육 발달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끝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운동 자세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근력의 발달이 더디거나 더 나아가 운동을 하긴 하는데 성장이 멈춰있는 것 같고 오히려 퇴화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뭐 가성비가 없다. 네, 그 정도 수준이죠. 근력이 약해서 정자세가 안 나온 분들은 본인 수준에 맞게 근력을 차근차근 발달시키고 턱걸이 스킬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 또한 단계별로 턱걸이 횟수 증가 루틴을 이미 업로드해놨으니 꾸준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오래 걸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억지로 턱걸이 자세 만드는 것보다 리쌤 믿고 따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도달할 것입니다. 나이스! 턱걸이 정자세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는 이미 마스터하셨다고요? 주변에서 야, 너 힘 좀 쓰네, 운동 좀 하나 보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다고요? 그런데 왜 턱걸이 정자세가 안 나올까요? 자, 우리 대웅근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사실 내가 과체중이라서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앞서 리쌤이 턱걸이는 나의 체중을 온전히 당겨 올리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력이 100인 사람이 80을 들어 올리는 것과 120을 들어 올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네, 당연히 80을 들어 올리는 게 훨씬 쉽겠죠. 결국 근력을 키우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면 에비랜드라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셔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분이 진짜 힘도 좋고 운동 수행 능력도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체중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에비랜드님이 과거 100kg이실 때에도 턱걸이를 2, 30개 정도 하셨었어요. 무반동 24개라고 이렇게 영상도 올려놓으셨어요. 와, 그런데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체중을 80kg까지 감량하니까 턱걸이가 50개. 몇 개? 무려 턱걸이가 50개. 와, 체중이 13kg 정도가 빠졌는데 턱걸이 횟수는 2배가 증가했어요. 이 직접적인 차이를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셔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턱걸이에서 체중이 중요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겠지만 이게 진짜 생각보다 체중이 턱걸이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과체중러분들, 이제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다이어트까지 평행해보세요. 혹시 모르죠? 이 에비랜드님처럼 턱걸이 횟수가 2배가 늘어날지 3배도 늘어날려나? 리쌤이 실제 트레이닝 현장에서 회원분들을 티칭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 바벨럭트로 분들 구독자 피드백 매일 한번 열어보면 이 체형 불균형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불균형 개선을 위해 수많은 자세 교육 영상과 체형 교정 영상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답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체형이 불균형한데 어떻게 정자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균형과 정자세, 이미 뜻 자체가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리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불균형은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체형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굳어서 나온다거나 근육과 신경계의 이 상호작용이 잘못된 선천적인 경우와 또는 평소 잘못된 관리로 인한 후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경우는 의료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는 이 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교정치료나 생활, 영양, 휴식, 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형 불균형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쌤이 영상만으로 또는 사진만으로 쉽사리 판단해서 결론을 짓고 답변을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리쌤이 정말 컨텐츠만을 위해 쉽게 답변을 드렸다가 이게 당사자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니까요. 불균형에 대해 걱정되시는 분들은 장담컨대 리쌤을 포함한 어떠한 인플루언서 분들보다 전문가분께 직접 찾아가서 정적 자세 평가 그리고 동적인 움직임 평가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정밀 장비를 통해 객관적 평가와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평소 생활 자세와 환경 등을 개선하셨으면 합니다. 인간의 650여 개의 근육과 움직임은 신경계가 통제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못하고 뒤집기와 기어가기를 거칩니다. 이후 수많은 시도와 학습을 통해 걷기를 익히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턱걸이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축구 연습을 매일 하듯이 턱걸이 또한 올바른 연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신경계가 근육을 활용하는 협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턱걸이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만들고 그 동작을 꾸준히 연습해야겠죠. 다만 꼭 올바른 자세로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리쌤이 교수님,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논문을 준비 중인 과정인데요. 턱걸이 시에 일정 피로 근력과 적정 체중을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육과 신경계의 협응, 그에 걸맞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리쌤이 준비 중인 논문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턱걸이 숙련자와 비숙련자는 턱걸이 할 때의 근육 활성도와 순차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콘텐츠에서 좀 더 상세하게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턱걸이 정자세가 안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홈트레이닝은 역시 바벨라트로.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화이팅!